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민 30만 명에게 한 명당 40만 원씩을 주는 내역의 추경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관광버스 수십 대가 차고지에 멈춰서 있습니다. 20대는 아예 번호판까지 떼놨습니다.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 일부 휴업에 들어간 겁니다. 어차피 운영이 안 되는 거니까 보험료가 뭐 월로 따지면 한 500 정도 되는데 그거 정도라도 저희가 아껴보려고. 이런 경기 불황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강원도는 대책으로 긴급 추가 경정 예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규모는 1,600억 원에 이릅니다. 핵심 사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도민 30만 명에게 생활안전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40만 원씩 나눠줍니다. 대상은 매출 7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7만 8천여 명과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22만여 명입니다. 이 사업에만 1,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거는 일회성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도 2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특히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특례 보증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약에 참여한 숙박업소의 객실료도 절반까지 할인해줍니다. 공공일자리 1,300여 개도 새로 만듭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 지원에도 57억 원을 씁니다. 세금을 풀어 급한 불을 끄겠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격리를 계속 강조하는 상황에서 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겁니다. 지원 사각지대도 여전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여기는 노점상이니까 혜택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도 없고. 특히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빚입니다. 강원도는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300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